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이제 입력값과 정답 비교하기. 예를 들어 정답이 3146인데 네, 그 사람이 도전자가 이제 1234를 입력했다. 그럼 이제 맞는지 아닌지 비교해야 되죠. 이제 홈런인지 검사하고 몇볼몇 스트라이크인지 검사하고 얘는 뭐 10번 시도했는지 검사하는 거 이런 것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복사해서 네. 항상 먼저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여기서 일단은 코드를 만약에 여러분들 작성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나오죠. if문 이렇게 중복되는 거. if문 이렇게 중복되니까 이런 것들 피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거 3장인가? 4장. 4장에서 테크닉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일단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테크닉 적용해서 해보면 빠르게 예, 리턴 시키면 돼요. 필요 없는 부분. 그래서 얘를 그 테크닉을 적용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if check input value 이렇게 할때 return 하고 그 다음에 else 부분으로 간 애들은 이렇게 쭉 펴져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펴질 거예요. 그 4장에 나오는 테크닉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펴져서 예, 통과하지 않은 애들 빨리 return. 이건 4장에서 배운 if문 중첩 제거하는 테크닉 그거를 적용시킨 거고요. 그래서 예, 검사했을 때 문제 없죠. 여기는 여기가 문제 있는 애들이고 여기는 문제 없는 애들. 문제 없으면 이렇게 홈런인지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answer join 함수 저희가 배웠나요? join 함수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배열에 지금 3, 1, 4, 6 들어있을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3146 뽑았을 거거든요. 3146. 앞으로 예시는 다 3146으로 될 거예요. 3146. 3146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 3146을 조인하는 순간, 얘가 3146이라는 문자열로 바뀌어요. 그래서 배열을 문자열로 바꾸는 메서드가 조인.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원래 이게 조인을, 여기. 그 따옴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면 콤마가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콤마를 없애주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합쳐집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그래서 이게 자바스크립트는 막뭐 문자열 숫자 불값 뭐 객체 함수 막객 배열 빈값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 간에 서로 자료형을 막 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메서드들도 많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parseInt나 뭐 number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조인을 하면 3,1,4,6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기본값이 이거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합칠 때뭘 기준으로 어떤 문자를 써서 합칠지 얘네들 사이사이에 어떤 문자를 쓸지가 이거라서 예를 들어 이거를 콜론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요소들 가운데에 낄 값들. 그래서 여기다가 빈 문자열을 넣어주면 아무 조건 없이 붙는 거예요. 빈 문자열이니까. 그래서 3146. 그래서 배열을 조인 빈 문자열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146을 스플릿 할 수가 있어요. 스플릿. 스플릿 하는 순간 배열로 바뀌죠. 배열로 바뀌는데 이거 여기도 조건을 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나눌지. 예를 들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 문자열 넣으면 한 글자씩 이렇게 분리가 돼요. 3146이 3146 이렇게 분리. 예를 들어 뭐1 이렇게 하면 1을 기준으로 나뉘는. 1을 기준으로 3과 46이 나뉘죠. 그래서 조인과 스플릿을 할수 있고 여기 인수로는 조건, 어떤 조건으로 나누고 합칠지 그런 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146 합쳤는데 이러면 3146 되죠. 이거랑 사용자가 입력한 이 value 얘랑 같으면 홈런이죠. 홈런. 같으면 홈런. 3146 홈런. 그래서 홈런 검사하는 건 엄청 쉬워요. 같으면 홈런. 그래서 이거는 배열만 문자열로 잘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이상 10번 이상 시 졌다고 표시. 저희 기회는 10번이거든요. 기회 10번이니까 만약에 시도를 10번 이상 했으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로도 그대로. 근데 이게 왜 군지는 이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로그스 텍스트 컨텐츠 홈런 이렇게 뜨면 어떻게 되죠? 얘가 되면 여기 로그 여기다가 홈런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도 좀 코드로 예시를 보여드려야겠다. 이것도 브라우저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로그스 하면 지금 여기 빈칸 여기 보이죠? 로그스에 텍스트 컨텐츠로 홈런 딱 하면 여기 홈런 딱 뜨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뜨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글자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글자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아마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먼저 기존의 글자, 예, 로그스 텍스트 컨텐츠가 기존 글자잖아요. 이거 원볼 원스트라이크. 기존 글자를 먼저 불러온 다음에 거기 뒤에 홈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구나. 예, 이러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박수. 그래서 기존 글자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더하시면 되는데, 줄바꿈까지 해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줄바꿈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거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 줄바꿈 이거라 그랬죠. 이렇게 더해주면, 이건 안 되네. 이게 안 되면, 잠시만요. 이게 안 되면 딴 것도 안 되겠다. 이게 안 되면, 여기 br 태그 넣기. br 태그도 안 되네. 원래 br 태그가 줄바꿈이거든요. 이럴 때는 inner html 있어요. inner html. inner html 하면 그제서야 이렇게 줄바꿈이 될 거예요. 원래 텍스트 컨텐츠는 진짜 문자열만 이렇게 넣는 거고, 여기 .inner html은 이런 html 코드 넣으면 얘도 태그로 인식해서 반영이 돼요. 텍스트 컨텐츠는 진짜 텍스트 문자열로 인식을 하고, inner HTML은 이런 태그 보면 진짜 태그로 인식해서 이렇게 화면에 그려주고. 그래서 사실 이런 방법도 돼요. 텍스트 컨텐츠도 되고, inner HTML도 되고.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프로그래밍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중 다른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좀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적으로 글자를 써넣는 방법. 지금 여기, 예, 원래 한 줄이거든요. 얘네 한 줄인데 글자가 길어서 여기 줄바꿈 된 거고, 얘까지 해서 두 줄입니다. 그래서 얘 빼고 얘만 한 줄. 이렇게 하면, 메시지 딱 쳐보면, 이런 텍스트가 생성이 되거든요. 요거를 로그스 안에 어펜드가 추가예요. 메시지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텍스트라는 거를 만들고 그거를 로그 안에 추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편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추가할 텍스트를 계속 추가해 넣으면 돼서, 아까처럼 막 기존에 로그스 텍스트 컨텐츠 불러온 다음에 거기 뒤에 플러스로 뭐 다음 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 만들고 싶은 거, 새로 만들고 싶은 글자를 여기다가 추가할 글자 이렇게 한 다음에 로그즈 안에 어펜드 해주면 돼요. 어펜드. 그러면 추가할 글자 또 여기 추가됐죠. 줄바꿈하고 싶으면 뭐또 br 뭐 이런 거 태그 써도 되는데, 이번엔 이런 식으로 create element에서 br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br 태그가 생겨요. br 태그가 생긴 거를 어펜드 로그 안에 추가. 이러면 여기 지금 br 태그가 생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또 글자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 이렇게 또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추가돼. 그래서 그 간단한 거는 텍스트 컨텐츠가 훨씬 간단하죠. 텍스트 컨텐츠나 방금 또 해본 이너 HTML. 둘 차이는 뭐였죠? 텍스트 컨텐츠는 예, 그냥 모든 글자를 다 텍스트처럼 인식하고, 이너 HTML은 그 텍스트에 HTML 있으면 진짜 HTML 태그처럼 인식해주는. 간단한 거는 그렇게 텍스트 컨텐츠나 이너 HTML로 하는 게 간단한데, 만약에 진짜 나는 계속 앞으로 한 줄씩 한 줄씩 추가할 때, 막 플러스 해주고 이러는 거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 하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텍스트 따로 생성하고 그거를 태그에다가 추가하는 식으로 태그 생성해서 그 태그를 여기 로그에다가 추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에 좀더 가깝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글자를 추가하는 방법 또는 수정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이런 식도 있고 텍스트 컨텐츠 식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패배하고 정답은 뭐였다. 이렇게 공개를 하겠죠. 정답은 뭐 3146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10번 이상 시도인데 왜 9번이냐? 이제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 10번 시도했는 건데 왜 실제 여기에는 9로 되어 있나? 이거는 진짜 이 상황을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에 저희가 실제 여기에 실제 시도가 계속 기록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9개가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9번 시도를 해서 9개가 차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째를 딱 이렇게 서브밋을 하는 순간 10번째 시도죠. 10번째 시도. 그 10번째 시도에서 홈런을 때리면 홈런인 거고, 근데 만약에 10번째 시도에서 홈런을 못 때리면 실패죠. 실패. 그래서 그 10번째 시도인 상황에서는 트라이즈 랭스가 9였죠. 그래서 9인 거예요. 저희가 말로는 10번째 시도라고 하는데, 이 트라이즈 안에는 9가 들어있습니다. 9개가. 이거는 그 실제로 이 소스 코드 이렇게 적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예시를 직접 넣어서. 예시 직접 넣어서 해보시면 왜 이게 10번째 시도가 얘가 9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홈런인지 검사하고 10번 시도했는지 여기서도 검사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입력값, 이상한 입력값인 애들 만약에 발견하면 멈춰버리고. 여기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텍스트 컨텐츠도 있지만, create text node하고 걔를 append child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변수로 이렇게 빼줘도 되는데, 이 변수는 재사용할 거 아니면 그냥 얘를 여기다가 넣으셔도 돼요. 제가 아마 이거 뺐던 이유는 이거 한 줄로 쓰면 아마 줄이 줄 바꿈이 돼가지고, 이게 그 책에서는 코드가 길어져서 줄 바꿈되면 엄청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괜히 그 변수로 뺀것 같지. 이 변수 이런 거 그냥 한 줄로 쓰셔도 됩니다. 얘를 그냥 여기다가 넣으셔도 돼요. 아까 제가 콘솔에서는 이거 그냥 여기다가 바로 넣어버렸죠. 분리해도 되고 그냥 한 줄로 쓰셔도 됩니다.